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지방 변호사의 미디어 홍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말도 길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거창하게 변호사 윤리,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너무 거창한 주제보다는 좀 약간 작은 주제로 이런 게 있어요. 변호사의 윤리 중에 품위 유지 위반. 그거 들어보셨죠? 네. 사실 법관도 있고 변호사도 품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되면 또 징계를 받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징계받았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품위 유지 이것 때문에 징계받은 사람 아직도 못 봤는데. 못 봤어요? 네. 저기요, 많아요. 저기요. 네.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았다고 누가 떠들고 다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싸웠다. 사실 뭐 그것도 품위 유지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싸울 수도 있지. 좀 협박도는 안 될 것 같고, 네. 품위 위반 정도 되려고 하면 네. 뉴스 정도는 나와야. 아,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면 변협에서 징계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대체. 아니, 많이 의외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특히 미국에는 사실 변호사의 류가 굉장히 또 세분화되어 있고 강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앰뷸런스 변호사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앰뷸런스 차에서. 네. 그게 뭐죠? 앰뷸런스 사고가 나면 앰뷸런스 네. 일단 따라가서 사건 맞아요. 너무한다 진짜. 왜냐면 변호사 숫자가 미국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미국 변호사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앰뷸런스 따라가서 치료받는 환자한테 빨리 사건 하라고 막 부죽이는 변호사를 이제 앰뷸런스 변호사라고 해요. 근데 사실 한국도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아시겠죠? 변호사 숫자 너무 많이 늘어났고 사건 수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배고픈 변호사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변호사가 하지도 않아야 되는 사건을 막 부지기고 쓸데없는 소송도 많이 한다. 사실 이런 사건도 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꽤 있어요. 그죠. 가끔 이제 소장을 가지고 사건을 소임해달라고 오는 분들 보면 상대방 네. 소장을 가지고 오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이걸 변호사가 소장이라고 썼다고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예를 들면 남녀관계 연애를 하면서 그 선물 받았던 선물해줬던 거에 대해서 이걸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100% 지거든요 이걸. 그러면 변호사라고 하면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변호사가 떡하니 돈 벗고 소장에다 첨부해버리고 기각당하는 거 아니어서 아 그땐 정말 실망스럽더라고. 너무 이건 너무한다라는 사건들에서 정말 안 되는 사건들을 이렇게 사건화시켜서 소송을 하는 거 이건 아니다라는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변호사가 사명감이 있는가 그러면 좀 말도 안 되는 사건 같은데도 또 재판에서도 되고 사실 또 그런 사건이 또 있어요. 그거야 변호사가 어무쩡 조종하니까 그렇지 어디다 대고 선물해준 거 보여달라 그러지. 금액이 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4억 원을 1년간 동거를 하면서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재벌인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왜 헤어지시냐 그랬더니 어느 날 80만 원짜리 슬리퍼사 갖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더래. 이건 아니다 싶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4억 원 정도 돌려받고 싶다는 거여서 내가 안 됩니다. 이런 거 사건에 소송 제기한다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누가 알아주지 않자 나의 명예에 훼손된다고 봐요. 그래서 안 해요. 품위 이런 거 생각하면 가볍게 풀어가보면 유일한 취미가 캠핑하고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 가서 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교대 앞에 보면 이렇게 술 먹는 데 보면 지나간 사람이 다 보는 데에 술 먹을 때가 있잖아요. 취하면 우리도 똑같이 취하잖아요. 한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어머 변호사님 그러면 자리 이렇게 고쳐앉고 안 취한 척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잠깐 생각해. 아 변호사를 품위시켜야 되는 건가? 그럴 때 생각하지 뭐 특별히 거창한 품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술을 좋아해서 그래도 교대 근처에서 안 마셔요. 누가 알아볼까 봐. 멀리 가서 그리고 교대 근처에서 또 먹으면 법원에서 검찰청에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자세 안 먹는데 어쩌다 먹으면 항상 이렇게 고든 자세로 갑자기 판사 역하다 판다가 하다가 옆방에서 아니 근데 사실 뭐 변호사도 인간이고 판사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다 특히 이제 퇴근하고 나서까지 사생활까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품위 위반 이럴 일은 없잖아요. 다 그 법정 위에 사생활에서 품위 지키려는 거 아니야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뭘. 뭐냐면 아니 법관이라든지 검사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어떤 국가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의무도 있고 품위 유지도 해야 되는데 사실 변호사는 뭐 국가에서 뭐 급여 받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기본적인 인권 물론 사회적인 강조하고 특히 품위 유지까지 윤리로 부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자잖아요. 사자. Nope. 사자니까. 과거 인식에 대해서 사자. 그래서 의사, 변호사 거의 뭐 고위공직자와 같이 지금 의사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의사는 살인죄를 저질러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요? 네,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변호사는 아시겠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변호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엄격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엄격하고 깐깐하다. 그래도 또 우리 사회에서 또 변호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고
그런 측면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변호사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네. 품위라는 기준도 다양해져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법정에 갈 때 까만 정장 위주로 입고 네. 나가는데 아 오늘도 아주 그냥 변호사님께 저는 질책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다음에 방송 나올 때는 좀 화장으로 화장하자 언제든지 장례식장 갈 수 있어요. 저는 뭐 퇴근하고 바로 장례식장 갈 수 있는 복장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신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화상으로 입고 다녀라. 네. 변호사의 그런 품위의 기준도 좀 다양해질 필요가 좀 네. 있지 않나. 근데 다양화하는 거는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최대한 하하는 여기까지 내려가지 말아를 정해놓는 게 난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상대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신는 삼선 슬리퍼 신고 왔더래요. 여자 변호사가 삼선 슬리퍼 찍찍 끌고 재판에 왔더래요. 아무리 이 법대 밑으로 이게 안 보인다고. 용기가 가상하다. 그건 너무하지 않나? 법정이에요? 어. 삼선 슬리퍼를 사무실에서 일할 때 신는 그걸 신고 왔더래요. 또 형사재판 갔을 때 여자 변호사가 다양하게 입는 건 좋지만 이게 살이 뚫린 원피스를 이렇게 구멍 나고 뭐라고 시스루로 아 진짜요? 그거를 입고 오는 거는 근데 내가 꼰대지? 꼰대지? 그러니까 내 눈에 거슬릴 땐 재판부에는 안 거슬리겠어. 물론 그게 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판결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 화사하게 입는 거하고 노출이 심한 거는 이게 다르죠. 이게 전문성을 보이는 정도의 하한은 지켜야 되지 않나. 남자들 반바지 안 입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영국에서는 가발을 쓰잖아요. 맞아요. 나 그거 한 병이 안 했어요. 그건 심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기본선은 맞아요. 하는 지켜야 돼. 여자 변호사가 한 백바지에 이렇게 배꼽 보이는 티를 입고 하얀 진자켓을 입어서 난 사무직원인 줄 알았어요. 어머 메토 사건 그러니까 떡떡 때려서 메토 사건 대리인 누굽니다 그러는데 재판부도 놀래고 거기 다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그때 어디 휴가 가는 길에 갑자기 불러서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재판 갔는데 남자 변호사님인데 골프 복장이죠. 골프 복장 입고 오셨어요. 라운딩 가는 거야. 네. 막 급하게 왔을 것 같아요. 라떼인데 라떼. 어느 정도 엄격했냐면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그때 우리도 좀 프리하게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색깔 빨갛고 파란 볼을 이렇게 손톱을 딱 네일 아트를 했어요. 그 재판을 가가지고 주먹을 이렇게 쥐고 이러고 딱 진행하는데 판사님이 갑자기 갑 메터증 한번 펴보시죠. 그때는 이게 모니터 없을 때요. 이걸 다 필수는 없고 하나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넘겼던 기억이 나는데 판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 엄격해.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얼마나 보수적이었냐면 그 사법시험 볼 때는 1차, 2차, 3차가 있잖아. 3차 면접이 있는데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러니까 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짙은색 양복에다 넥타이 딱 메고 청바지를 입고 와서 청바지. 면접에. 진짜 그 면접위원한테 대놓고 났어요. 이게 복장이 뭐냐고. 그래서 그 여성분이 거의 울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자르진 않았죠. 그래도 합격은 됐어요. 합격은 됐어, 다행히. 그렇게 무수적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법정에서는 사실 모자를 벗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모자를 꼭 벗으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남자분인데 스포츠 스타였어요. 스포츠 스타. 운동선수는 항상 모자 쓰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당연히 모자를 벗어야 됩니다. 얘기했더니 이분이 죽어도 난 모자 안 벗겠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 다행히 판사님이 그냥 그렇게 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고 또 한 분은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약간 탈모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탈모를 가리기 위해서 항상 이 모자 같은 걸 당연히 쓰시는데 법정 가는데 그 법정의 직원이 모자 벗으시라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야. 참 난감하더라고. 이분은 이거 모자를 벗으면 안 되는데 근데 꼭 모자를 벗어야 되느냐 법정에서. 이것도 하나의 복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게 꼭 그 재판부에 대한 공경의 의미가 그러니까, 꼭 그걸지 네, 해야 되는지 사실 법정에 가면 그게 붙어있거든요. 그 모자는 벗으라고 벗고 정중한 뭐 하고 녹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데 사실은 그런 법정 자리에 대한 예의라고 재판부에 대한 예의 예, 법정에 대한 그런 자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그 당사자분들 입장에서 그 탈모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렇죠.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재판부들이 용인을 네. 해주시고 또 우리가 들어가 모시러 가기 전에 모자는 쓰고 오지 마시고 옷은 수하게 입고 오시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기준이 이제 거부감이 특히 젊은 변호사들 세대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꼰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이나 한 가게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대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해주고
또 우리가 말싸움하러 가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정식 근엄한 자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러 가는 자리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지켜줘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적은 있어요. 재판을 늦었어. 30분이나. 어이구, 참 난감하셨겠네. 근데 그 준비 절차라서 조정실에서 이제 부장님이 계셨어요. 훌라서 앉으려고 의자를 탁 잡았는데 금방 끝날 거니까 앉아서, 아, 서서 하시죠. 등 쉬게 딸 큰일 났는데 금방 끝나긴 30분 서서 해서 그 다음부터 절대로 안 늦잖아요. 절대로 안 늦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그 와이셔츠를 흰색만 12벌 샀어요. 근데 왜 흰색만 입어야 될까요? 글쎄요. 파란색은 뭐 안 되나요? 글쎄요. 울어보고 싶어.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 변호사의 품이라는 거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애가 길거리에서 남자가 헌팅을 하겠다고 따라왔대. 그래서 명함을 탁 줬는데 변호사래. 그래서 명함 줘봐. 원놈이야 도대체 변호사 길거리에서 헌팅을 해. 이것이 확 그냥 그래갖고 딱 보니까 진짜 변호사 맞아. 이렇게 들어가서 서울에 들어와서 검색하니까 변호사 맞아서 변호사란 녀석이 한심하게 길거리에서 이쁜 여자 꽁무니나 따라다니고 내가 이랬거든. 변호사 품이 없는 거 아니야? 품이 유지 이방파도 근데 걸리면 품이 없지만 열정은 있네요.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회 기준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변호사식이나 돼가지고 이게 있다니까. 네. 아, 변호사는 헌팅 못하나요? 그니까.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정렬이 있고, 옛날 같았으면 열정의 사회. 국민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요. 저희 변호사들은 우리 의뢰인들을 위해서 최선다.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변호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변호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으면 이 방송을 보고 많이 좀 해소가 됐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